고린도전 10장입니다.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10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한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며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파트 몇 평 갖고 있다 차가 뭐다가 그 사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는 십자가의 영광을 소유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너무 기쁩니다. 2016년 첫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가대 우렁차고 힘있는 찬양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살과 피를 오늘 대할 수 있음에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부가 돼서 우리 교회가 아직 중고등부 예배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수준이 높아서 어른들하고 같은 수준이야. 그래서 이제 은수 한 소리 또 우리 호범이 그래. 호범이 너 너무 예뻐. 목사님 볼 때마다. 응? 셋이 딱 올라왔어. 얼마 이쁜지 몰라요. 아마 되게 어색하고 힘들 거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컸나? 난 이제 어른이구나 라는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호범이랑 우리 은수랑 우리 한솔이랑 같이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또 이탈리아와 필리핀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2월에 있을 선교와 2016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들에 대한 기대로 너무나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2015년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알긴 엄청 잘 알아요. 그렇죠? 2015년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애써 과거를 잡으려고 애써 후회하고 애써 그 과거를 지금 2016년 오늘의 삶으로 끌어올려고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말 시상식 때 상 못 받은 상한 감정을 오늘 이 첫 주에 2016년 이 첫 주에 끌어와서 나는 뭔가 이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 아무리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도 그 상처들이 있었어도 그것을 2016년까지 가지고 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늘 이전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뒤를 파고 과거를 파는 것은 마귀의 짓이야. 사탄의 짓이야.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먹으라. 정령 죽지 않는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지. 그렇죠? 근데 사단은 뭐예요? 뒤로 돌아가서 그랬냐? 그랬었어? 정말 그랬을까?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창대한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보게 한단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툭 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툭. 툭 버려버리시길. 어떠한 감정,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사기를 당했어도 툭 버려버려야 돼. 네.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을 상징하기도 해요. 지금 2016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올 한 해 새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계속 시작.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옆 사람 보고 명심할지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생각나지 마,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기대가 너무나 넘치니까, 소망이 너무나 넘치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올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자꾸 이상하게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온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지금 기대가 너무 충만해. 2016년에 대한 기대가 너무 행복해요. 막 이번에 음악회도부터 시작해서 할 사역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줄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와 감동들로 막 심려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 까먹었어. 막 그런 거 막 뭐 아프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기대가 없으면은요 자꾸 옛날 생각난다요? 그거 아세요? 기대가 없으면 옛날 생각난다요? 기대가 없으면은요 자꾸 과거가 생각나고 후회가 된다니까.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 경험, 고통의 경험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버려지지 아니하고 걸어간다면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요 2000년 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형틀을 목에다 걸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쁨이고 기대고 소망이에요. 근데 과거의 상처 아픔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요 십자가는요 지금도 고통이야. 지금도 괴로움이에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그때 지긋지긋했던 경험들, 막 과거의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아직도 생각나고 그것을 쭉 버려버리지 못하면 오늘을 사는 내 삶은 십자가 자체가 고통이고 소망이 없다니까. 소망이 없고 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옛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했던, 나를 막 가슴 아프게 내 물질을 다 바닥나게 했던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그런 환경들이 자꾸 나를 잡고 있으니까 뭐예요? 새날이 안 열려. 새날이 안 열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배우자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직업을 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과거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는 우리의 삶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는 오늘도 나에겐 고난이고 고통이고 오늘 기도하는데 2000년도 그놈 때문에 괴롭습니다를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버려버리세요. 다 버려버리세요. 다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이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2016년 새해라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일어서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201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야. 멋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과거의 진이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 이러는 거야. 근데 과거의 진이 없어. 몰라. 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다 까먹었어요. 잊어버려야 돼. 치매는 때로는 은혜일 수 있어. 잊어버려야 돼. 늘 새롭잖아요. 그렇죠? 늘 보는 말씀이 늘 새롭고 너무 좋아. 누구세요? 너무 새롭고 막 너무 좋아. 이게요. 그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제는 기대고 소망이. 왜? 십자가는 이미 지나갔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난 존귀한 자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므로 난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라, 환란이나 시험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어. 난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뭐 이제 영광을 위하여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있나이다. 주여 내게 이 나라의 민족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 나라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 되게. 기대 아니에요? 기대? 소망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마음으로 십자가 영광을 위해 딱 기도하는데 표를 딱 주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이요. 제가 뽑은 그 말씀 카드의 말씀이 오늘 보면 33절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좋아요, 좋아. 저 이거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 기쁘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설교 때도 막 망가지고 막 전기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섬기고 헌신하자. 좋아요, 좋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그래요. 자기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 나 내 유익 별로 안 구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올 한 해도 나는 뭔가 나를 위해서 살기는 글렀고 다 포기하라고 해서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감동인 건 내가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확 묵상하는데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 막 몰려오는 그 가슴 벅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막.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애들이 막 얘네들이 막 커가지고 막 지금 우리 중고등부 올라가서 지금 다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막 올라가지고 막 와 이들이 막 거룩하게 일어나는 막 와 이런 것을 막 감동이 오는 거야. 아 물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막 이런 걸 읽으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재미가 없네요 연초에. 그렇죠? 너무 기뻐요. 저랑 똑같은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몇몇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제가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한 두세 개 더 이렇게 넣었거든요. 하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같이 멍에를 맨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올 한 해 자기 유익 구할 생각하지 말고 생명 걸고 저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은요. 말씀대로 먼저 삶을 사신 분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의 말씀대로 먼저 삶을 사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어. 창조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했나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을 잡은 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제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곱씹으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단 하나도 구하지 않았어요. 맨 문제 일으키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려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라는 거야. 창조 우리를 위해서요. 성육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주님 한번 이 땅에 와볼까? 여길 왜 와요? 냄새나고 더러운 곳을. 성육신 하신 거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셨고 부활하신 거 성령 주신 거 우리를 위해서예요. 교회 주신 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뭐 천국 준비해서 자기가 들어가나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세요. 천국에서도 계속 일하셔야 될걸. 목사님 우리가 맨날 예배하잖아요.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여지껏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고 그 일의 정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2016년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을 닮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 받은 이 표어의 말씀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2016년 이런 삶을 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이익,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교회는요. 인본주의화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말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는 오늘날 교회가 인본주의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의 이익,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교회의 이익,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축복이나 개인의 잘됨이 아니라 오늘날 주의종들도 교회가 잘 되는 게 자기가 잘 되는 건 줄 알아. 성도들도 교회가 크면 자기가 커지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나 개인이나 뭐 내 자녀의 잘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여러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특히 가족,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형제자매들 죽어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혼자 신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 형제자매들과 또 열방에 죽어가는 민족들과 교회들, 특히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의 영역 속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야. 정말 제가 2015년 계속 가족 구원, 여러분들 친인척들 구원, 테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문제를 묵상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야. 정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해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대기업 재벌이면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으면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아,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다. 영원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 영원을 위해서 살았더니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게, 아, 이게 성경의 말씀이구나.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제끼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제가 그랬지, 그거는 노동이라니까. 노동은 저주예요. 에덴에선 노동이 없었어요. 노동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생긴 게 노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스펙을 쌓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게 보면 스스로 저주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노동, 저주의 삶이 아니라 그냥 잘 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이게 여러분, 들어가기 열심히 들어가는 게 이게 노동이에요?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아, 나와도 복을 받아. 이게 에덴 아니에요?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아 손을 얹으면. 이게 에덴 아니에요? 구하면 주세요. 이게 에덴 아니에요? 그 에덴의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길 원하신다라. 누리게 하길 원하신다라.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아담과의 그 원죄의 산물인 저주, 그 노동,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리라, 이거에 미쳐가지고 달려가니까, 그래서 병든 몸, 돈은 좀 모았는데 병들었어. 그래서 꼴까닥 죽었어. 죽었던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돈은 모았는데 한참 벌어놨더니 자식이 다 써. 근데 자식이 돈이 있으니까 타락해. 타락하고 망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서는요, 복은 복이 아니야. 복은 복이 아니야. 어쨌든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그게 진짜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6년 우리 교회로 하여금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저희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표어인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야. 신년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연초가 되면. 그리고 신년 축복 대성회. 우리 교회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죠. 그래, 축복이 들어가. 그래, 복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 복의 관점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관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복이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복이야. 여러분, 사실 복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십자가가 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이 복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생이 세워질 때,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헌신과 희생으로 내 인생이 세워질 때 그 인생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옥을 아세요? 지옥 아세요? 별로 생각 안 하죠? 묵상 안 하죠? 기분 나빠서 묵상 안 하죠? 지옥 아세요? 지옥? 문 좀 열어요. 다들 더워서 좋나 봐. 문 좀 열어.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태어난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난 너무 불쌍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맞아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야.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고통 좀 겪어보셨어요? 고난 겪어보셨어요?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는 고난과 고통 겪어보셨어요? 하다못해 우리의 육체에 이렇게 막 질병이 오고 막 몸이 아파도 그렇게 죽을 것 같잖아요.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 고통, 여러분 질병의 고통 당해보셨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전에 그 인도네시아 난궁경미 사모님이 특이한 병에 걸리셨어요. 그 병이 뭐냐면 그냥 온몸이 아픈 거예요. 막 손만 대도 막 이렇게 막 온몸이 아프고 막 그런 거 아세요? 눕지도 못해요. 막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던데?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지옥은요, 여러분 지옥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야.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아둥바둥하고 싸우고 막 콩나물 깎고 뭐 빌딩 세우고 내리고 뭐 해도요,
중요한 건 우리는 죽는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영원이 갈라진 거야. 영원의 삶이 갈라진다라는 거야. 영원히 영원의 삶이 갈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한국 강단에서 부담스럽다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 눈이 범죄라거든 눈을 빼어버리라라는 거야. 빼어라. 그래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 이것은 여러분 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과 그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손을 찍어서 장애인으로 사는 게 그게 행복해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지옥을 면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야. 지옥을 면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새번역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번역 성경에선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구더기들이 우리의 살을 파먹는 거야. 파먹는데 그 구더기들이 죽지 않아. 그럼 내 살이 파먹혔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잖아. 근데 나도 안 죽어. 안 죽어.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찜질방 불가마 아무리 다녀봐야 지옥 가는 거 못 견뎌내. 자꾸 지옥 가는 거 훈련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그거 미쳐요. 좀 어떻게 갔다 와볼 수도 없고. 정말 여러분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여러분 그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장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이 잘려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잘라야지만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안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거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를 그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자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분명한 의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무가 그냥 예수 믿고 지 마음대로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큰 만큼 반드시 삶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실제가 되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부모님, 우리 청년들, 또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뭐예요? 형제 자매들.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신년 칼럼들을 쓴 그런 목사님들 글들을 봤는데 국민일보에도 났는데 하나같이 뭐 청년,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청년, 청소년들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물질이 안 나오거든.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의 마음을 쓸 정도로 그렇게 세대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어.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부모들은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예배드리기 싫다 그러면 쩔쩔매. 난 옛날에 교회 안 간다고 엄마한테 후드러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여러분,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럼 정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봐야 돼. 정말 묵상하고 또 유튜브 가서 지옥 다녀온 사람 뭐 이런 이상한 영상 보지 말고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돼. 왜냐하면 심판 때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영광을 위한 삶이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보세요.
오늘 말씀에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그대로 여지없이 이 말씀에 다 보여. 다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세상 속에 거치는 자들이 되고 있어. 타 종교에게 한국 교회는 거치는 자들이 되고 있고, 정치권, 정치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있고, 재계에서도 한국 교회는 거치는 자야.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서도 지금 우리는 거치는 자들이 되고 있어. 목사가 식당 가면 식당 주인이 싫어해. 교인들이 카페 와서 커피 마시는 걸 카페 주인이 싫어해. 왜? 교인들이 와서 어머 집사 일로 할래 이거 앉아 이거 앉아 자, 어, 권사님 일로 할래 어우 그 집사 왜 그래? 어우 그 권사 미쳤나봐 아 어, 그러면서 그게는 뭐죠? 막 욕해. 그리고 끝날 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나. 이거 얼마 진짜 어 저도요 가끔 이렇게 카페 자, 가끔 가다 보면 어, 민망해 죽겠어요. 그럼 좀 조용히 조용히 얘기하더라. 엄청 크게 또 떠들어요. 그러다가 누가 탁 치고 가면 아 조심 좀 하지 아 근데 집사님 있잖아 막 이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거쳐 거쳐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들이 되고 있어. 십자가 앞에 헌신하는 삶과 헌신하는 모습이 없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지금 지옥과 가까이 있다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분노가 넘치고 있어요. 그렇죠? 와야! 와! 이모티콘 와! 이거 그걸 볼 때마다 다들 공감을 느끼면서 그걸 보내면서 막 막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그렇죠? 입술에 분노가 넘쳐.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옥의 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파이어의 인생인 거야. 그러나 천국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거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거치는 자들이 우리를 자꾸 어디로 몰아붙이냐면 지옥으로 몰아붙여. 지옥으로 몰아붙여.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지옥으로 몰아붙여. 얼마나 욕들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아. 뭐 내 욕하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욕먹는 거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해. 이거 심각한 거야. 우리가 거치는 자들이 돼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세상의 입술로 그들이 지옥과 가까이가 불을 뿜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거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환영받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이탈리아 중창팀이요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그분들이 저들의 실존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애들의 실존을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들은 너무 아름다움으로 환영받고 어 우리 애들을 너무 사랑해주고 찬양하면 너무 이쁘다고 그래. 아 그래. 아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나는 허물 많고 더럽고 난 알거든요 그 아이들을. 허물 많고 더럽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들이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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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 사람이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이게 십자가구나. 십자가만 붙잡으면 우리는 세상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내 실존이 형편없어도 내가 십자가만 잘 붙잡고 있으면 그 십자가가 영원한 삶을 살아내면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렇죠?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디에서든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예요? 환영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정치권에서 재계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서 한국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어머 수고하십니다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에 전도하면 아, 막 교인들이 더 그래. 아 왜 남의 교회 앞에 와서 전도하고 난리야? 막 이래.
전도 안 하는 너네 교회니까 와서 전도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저도 하면은 아 교회 다닙니다고 주면 또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 그리고 아 저 교회 다닙니다. 정중히 아유 추운데 수고합니다. 꼬마애가 하나 전도지를 주길래 쟤 그래도 목사잖아요. 모르잖아요. 꼬마 어 너무 이뻐. 고맙다. 할렐루야. 그래 너무 이쁘다. 막 칭찬해 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는데 욕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야. 교회 안에서도요. 밥 먹다 보면 뭐 음식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어, 다행이다. 내가 안 먹어서 다행이다. 진짜. 내가 안 먹어서 다행이다. 차라리 새 가족들이 못 먹어서 얼마나 욕하고 갔을까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금식하려나 보면 금식하면 되지. 도대체 이번 식사당번 누구냐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식사당번 잡아오라고 막 그러고 막. 그리고 맛없으면 맛없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맛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가끔 맛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야 감사하다. 이 맛에 대한 소중함. 아 우리 와이프가 아 이렇게 음식을 잘했었구나. 아 이 맛에 대한 소중함 이런 야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이 그 맛없는 걸로 말미암아 또 인생의 고수가 되면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 당신의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다 막 그러면서 아, 뭔가 좀 이렇게 아 좀 거치는 자들이 아니라 환영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요 이번에 유스들하고 송년 모임을 하면서 전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아 아이들이요 우리 유스가 죄송합니다. 유스가 아닌 것들은요 모이자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와요. 그래서 뭐 하자고 꼭 밥부터 먼저 먹고 시작해야 돼. 근데 우리 유스들은요 밥 다 먹고 왔다는 거야. 진짜 밥 먹고 왔대. 그래서 내가 아니야 니네 진짜 먹고 아니 목사님 뭐 사 아니 먹고 왔대. 그래도 애비의 마음으로 이제 막 내가 치킨 한 10마리 피자 막 시켜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 괜찮대. 조금만 시켜도 될 것 같아. 그래서 3마리만 시켰어. 거덜내며 먹더라고 배고파서. 근데도 아 자기들 먹고 왔다고. 어, 목사님 괜찮아. 그래서 빵부스레기 이렇게 먹으면서 괜찮아요. 막.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했대.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더니 아, 목사님한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쪽지에 적어온 거예요. 하나하나 필 때마다 내가 정말요. 이게 너무 감동과 너무 이게 뭐랄까 너무 내가 뜻밖의 것들이 지금 어이가 없기도 하고 뭐 감동이 오기도 막 진짜 막 비전으로 다 필요 없구나 막 이런 말 했다가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너무 혼났어요. 막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좀 그렇죠? 와 예수님을 전도하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우선순위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 근데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야.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 진지하게. 난 너무 감동을 받았어. 애들이 확. 그리고 끝나면 위에 것들은 뭐 커피 마시러 가요. 빙수 먹으러 막 이런데 얘네들 하 집에 갑시다. 아. 거치는 자들이 아니라 환영받는 자들이야. 너무 이뻐 죽겠어. 웰컴. 웰컴. 얼마나 웰컴. 얼마나 웰컴? 얼마든지 웰컴.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근데요 거치는 애들을 보면 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인도해주고 해도 계속 거치는 거야.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야. 버림받는 거야. 죽지 않는 구더기가 온몸을 파고들고 그 고통과 풀무불에서 평생을 뛰어다녀야지 뭐. 여러분 우리는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2016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2016년 십자가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거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 그것이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너희의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그 인생이거든요. 너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한다는 게 뭐 직업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다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야. 왜? 나를 위한 직업 나를 위한 의식주가 돼버리면 그 지옥을 위한 삶이거든요. 제일 어리석은 삶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축복과 함께 거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모든 것은 삶의 그 모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돈 버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 버는 거요. 꿈의 성취, 직업의 성취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머리를 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고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오늘 머리 자른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뭐 노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책을 쓸 때 뭐 너무 감격이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책을 한 권 써서 냈잖아요. 감격이 와서 머리끌에다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계속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젊을 때 열심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넘치게 하는 축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섬김도요. 아우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성도한테 잘, 이거 절대 상금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헬스하고 막 아 뭐 하고 뭐 비틀어진 요괴가 되려고 막 요가하고 하는 거 다 병들어 죽어요.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다 막 그렇죠? 우리 길수처럼 할아버지가 돼서 쓰러져도 벌떡 일어서 그럼 하나님 세우셔 정말 갈렙의 노년도 세우시고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판인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 왠 줄 아세요?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퇴색시켜버렸어. 왜? 여기가 천국, 여기가 조사원이야. 주님 오는 걸 막고 있어. 오시면 이제 막 건축해놨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해. 주의 종들이 주님의 재림을 막 막아. 주여 50년 뒤에 오소서 막. 내 아들까지도 이어받아서 목회하고 잘 되면 그때 오소서 막. 아파트 당첨되면 주여 나중에 오소서. 아주 그냥 이게 타락이야. 그러니까 거치는 자들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건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에서의 삶은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영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영원을 위해서라면 그 영원을 위해서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눈앞의 이익과 지금의 삶을 지금의 삶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 세상에서 막 쓰는 돈 하나도 안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만 원은 그렇게 아까워하는 그 인생 영원을 못 보는 인생이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건 좋아하면서 영원한 지옥에서 풀무불 가운데 고통받아야 될 그 삶은 바라보지 못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의 감동을 받은 것이 오래가요. 정말 오래가. 내가 맨날 말하지만 우리 미애 일본에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없어. 일본에 내가 서러울 때 정말 밥 한 끼 먹으라고 해준 그게 난 근데 그때 이후로는 뭐 별로 이렇게 미애야 날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인 거야. 그거 한 번 제대로 한 번 잘해서 계속 사랑을 받고 있어.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인간도 한 번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은요 그것이 오래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 또 반대로 누군가의 상처 한번 받아봐요. 되게 오래가잖아. 아무리 주의 보혈로 씻고 싶고 주의 보혈로 청결케 하셔도 살아나고 주의 보혈로 청결케 해도 막 살아나고 아 이게 막 안 죽는 거니 막 이 분노와 이 상처가 그렇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동일해. 영원까지 기억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영원까지 기억된다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보세요. 생명책이 나와. 거기 기록된대. 거기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 불이 가득한 연못에 던져진다는 거야. 근데 계시록 13장 8절 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뭐냐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탄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 짐승이 만모니즘, 물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줄 아세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라는 거야. 비가 와야 돼. 그 비를 받아서 땅에서 곡식이 잘 풍성하게 자라야 돼. 그래서 지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섬겨. 풍요의 신이야. 그래서 그 풍요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 다 오늘 풍요에 미쳐 있잖아요. 한국이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뭐래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는데도 여러분들은 부자 되세요. BC카드 엄청 쓰잖아. 그게 부자 되나? 망하지? 부자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해. 그래서 부자가 됐어. 돈 벌고 죽도록 돈 벌었더니 몸에 병 걸렸어. 번 돈 다 병 치료하다가 결국 꼴까닥 죽었는데 지옥이야.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야. 어리석은 인생이야.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야.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생명체 기록이 안 되는 거야. 그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 때 옛날에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네? 그거는 보편적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 자들은 하나님이 양심에 따라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 너나 고민하세요. 자꾸 나한테 와서 목사님 고조선시대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 천국 가는, 아니 너 천국 갈 거나 생각해. 이게 꼭 사탄이야. 그 이상한 고민하게 만들어. 그 고민이 너의 구원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게 우문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자연만물 속에. 거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서 창세 때부터인 거야. 창세 때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결국 뭐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야. 더 보세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도 그것이 지워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28편 볼까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뭐가 복선으로 깔려 있어요?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뭐예요?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있다. 보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작은 감동을 한번 받아요. 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루 말할수 없는 상처를 한번 받아요. 그게 오래 가. 정말 오래 가요. 오래 가. 그놈이 아주 악한 짓을 했어도요. 그때 나한테 베풀었던 그 감동을 생각하면 아니야. 그래 그래 걔는 원래 착한 애인데 병들어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품게 돼. 마음의 상처를 한번 받은 놈이 너무 잘해. 그래도 뭐해? 의심하는 거야. 저거는 그래도 그때 나한테 상처 줬던 놈이야. 아우 저거 저러다 언제 또 바뀔지 몰라. 그것처럼 오래가는 것처럼 여러분 비슷해요. 동일해요. 이 땅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 여러분 정말 감동해서 냈던 어떤 글을 써서 냈던 목적 헌금, 여러분 정말 감동해서 헌신하셨던 봉사, 감동해서 걸어갔던. 어제 우리 워십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밥을 한번 사줬어요. 그때 우리 문진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러웠던 우리 신상은 집사님이 자기 인도네시아 선교관한테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를 리얼하게 얘기해줬어. 상은이가 임신은 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너 나를 버리고 갈 거냐, 너 내가 지금 임신하는데 너 선교 가냐, 넌 사탄이다 막 그러면서 막 너 막 하고 막 우리 문진호 집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자기 그걸 뚫고 갔다 왔다 이거야.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우 예린이가 똑똑하고 천재고 막 상은이가 변화되고 자기의 삶이 막 근데 맞는 거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렇게 진짜 욕 바지로 얻어먹고 갔거든요. 그 더구나 또 인도네시아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너 그 나라를 갈 거냐 막 정말 근데 그걸 뚫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교회 봉사한 것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로 우리 문진 집사님 있나 여기? 그 하나로 오래 기억되는 그래서 프라이드가 있더라고. 가장으로서 나 할 것 다 했다. 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영원까지 기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도 지워질 수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와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가 행위 했던 행위가 기록되는 거야.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와 삶들을 버려버릴 때 길거리 신앙과 신학 주서 듣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는 거야. 그러면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심판 보세요. 심판 얘기만 한참 하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인생이 고난인데 이렇게 지금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고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나 자신 때문에 고통스럽고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미칠 것 같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테러 때문에 고통스럽고 다 고통스럽잖아.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 그거 저주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와도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으면 저 맨날 해피하게 살잖아요. 맨날 기쁨으로 살잖아. 나 정말 송구영 씨한테 안수하다가 천국 갈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수를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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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냥 머리 한 번씩만 이렇게 탁탁 터치하고 터치, 터치 막 이런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손만 대면 막 기도가 나오는 거야. 막 손만 대면 막 기도가 나오는 거야. 손만 대면 막 기도가 나오는 거야. 와, 별기도가 다 나와요. 막 진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애는 8년 내내 똑같은 대원만 나오고 어떤 애는 생각지도 못한 대원 나오고 막 아, 그러니까 막 나도 갈 때 이러다 죽겠다. 아, 그만하자. 뭐 성대 찢어질 거 죽겠다. 근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계 보면 우리가 4시간 예배 드린 거 알죠? 성령 예배를. 이런 교회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기록돼. 다 기록돼.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저는 영혼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래서 사례비도 안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섬김 받으려고 안 하고 8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갔어요. 담임 목사가 8년 동안 원래 안식년 해야 되는데 안식년, 안식월, 안식주도 안 했어요. 8년 동안 개척해서 죽도록 그 길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분명한 세계관이 있어요. 저는 천국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믿어요.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나중에 그리고 그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여러분들 천국 데려가려고 아주 기를 쓰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기를 쓰고 발악. 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잘나면 뭐해. 그 부자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 무시하더니 나사로는 위에 있고 부자는 밑에 있어. 물 한 방울만 한 방울만 이렇게 난 지금 벌컥벌컥 마시는데 모든 것을 누리던 거부가 물 한 방울 달라고 애걸하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2016년이 승리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요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고 섬김을 해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과 함께 주신 말씀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게 다 기록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록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그 교회 목회 철학에 잘 따라가는 거 이것도 함께 다 기록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그렇죠? 계시록 20장 12절.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 영광을 위한 삶은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이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아니하셨어.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헌신하셨으며 생명을 거셨어. 여러분 이게 가장 멋진 삶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시부모님, 친정,
아들, 딸, 자식들. 여러분, 자식의 교육열에 신앙을 팔아버리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자식의 육체의 소욕을 들어주느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는 거 책망받아요. 우리에게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고 헌신합시다. 그분 구원하기 위해서 부산에 살면 토요일 날 내려가셔서 주무시고 태우고 새벽같이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시고 다시 태워서 그 정도 헌신 수급 못해요?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을 그렇게 사방팔방 데려다주고 섬겼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거 없으면 뭐하라고 그래. 내 유익대로 살지. 내가 청년 너희들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 일부 예배인데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잔소리하는 줄 아십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수들 인사 안에서 내가 혼냈어요. 인격이 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요즘 배꼽 인사. 너 당해보라 이거죠. 그래 나 인사 잘하고 있다. 너 한번 봐라. 괜찮아. 난 끝까지 싸울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그거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십자가 앞에서 제자를 점검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정말 많이 없어요. 교회 잘못 만나면은요. 여러분들 영혼 파산하는 거야. 제가 아는 분이 병원을 잘못 갔어요. 병원을 잘못 가서 진단을 잘못 받아가지고 병이 더 커졌어. 얼마 전에 사건 한번 났죠? 성형수술하러 갔는데 산소가 아니라 아르곤가스를 뭐 그 가스를 맞고 질식해서 죽었잖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어떤 주의였냐면 가까운 교회로 막 보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순수해서 친구들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 다 인도해줬어.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여러분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자. 만약에 내가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변질되면은요 두 말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고 정말 성령 역사하는 교회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을 데리고 와야 돼. 와서 구원의 확신과 영접하기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신앙으로 성장한 다음에 가까운 교회로 보내더라도 파송하더라도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정도 수고 못해요? 그러니까 수고를 못한 이유가 나 즐거운 거야. 나 영화 보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나 그냥 쉬고 싶고 나. 근데 정말 영혼을 위해서라면 차량 운행 왜 못해요? 왜 못 섬겨? 그 기름값이 그렇게 아까워요? 이번에 특별세배 부흥회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돌고 하면 새벽 거의 밤새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하는 거야. 저는요 제가 하지 않은 것을 시키지 않아요.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시키기 때문에 군말이 없는 거야. 본을 보이고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걸 따라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차 있으시면 얼마나 감사해. 차 없는 사람보다. 왜 못 돌아요? 왜 남보다 더 일찍 일하는 게 힘들죠. 귀찮죠. 그렇죠? 막 이렇게 목사님 저 차 있으니까 이번 일주일 죽었다 생각하고요. 아 8시에 잠을 퇴근하자마자 바로 자면 돼요. 제가 어디 돌게요. 제가 의정부 갔다 올게요. 아 목사님 뭐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데리고 오게 해서 막 그냥 힘든 데리고 막. 하여튼 저는 올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지옥 가실 분들 구데기가 몸을 파고 들어가고 영원할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포커스를 거기에 둘 거야. 십자가 영광이야 그게.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함께 주셨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들 전도하려고 하여튼 머리털을 뽑든 말든 막 하는 거예요. 그 새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송경식 때 안수 받다가 머리가 까지는 줄 알았대. 안수를 처음 받아봤나 봐요. 그렇게 뜨거운 안수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니? 냄새나 죽겠는데? 감동이 오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감동 안 온 사람은 그냥 얹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좋은 거야. 막 둘 중에 하나죠. 너 나 힘들겠지? 막.
우리 교회가 지금 십자가 영광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이 아무 인권도 물권도 없이 그렇게 그냥 복음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뭐 대형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니까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무 기대가 돼. 기대가 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있어. 2016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의식주 있지? 직장생활하고 있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 해야 될 거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거룩한 주일 안식일 날 아무리 몸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몸이 녹초가 되도록 일하면서 그 힘들다고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제정하시니 거룩한 주일날 자빠져 자는 인생은 영원히 지옥에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인생인 거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맡겨진 직분에 봉사하면서 살아가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016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영광을 위한 삶이야.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거치는 자 되지 마세요. 환영받는 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 아우 걔 우리 그룹 원이야? 이제 그룹 발표 났는데 표정이 어떨지. 얘 왜 우리 그룹이야? 목사님 날 싫어하시는구만. 아주 혼자 착각의 시나리오를 막 써요. 그냥 감동되라. 근데 입장이 바꿔서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거치는 자가 늘 거치는 자가 어딜 가도 거치는 자인 거야. 환영받는 자들 돼야 돼. 그리고 오늘 주신 33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게 사람을 섬기는데 영혼 구원을 해서 섬기라는 거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산까지 달려 내려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밥 이빨 사서 먹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 헌신하고 내 시간 희생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위하여 찬양팀 연습에 올인하고 성도들이 예배 때 성령 받기 위하여 내가 중보기도로 중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생 그게 십자가의 영광을 위한 삶이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작은 인간도 감동받은 게 영원까지 가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것은 하늘의 생명보험과도 같은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야. 어쨌든 거기에 우선을 둬야 돼. 아니 여러분들의 목사가 삶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목사가 삶으로 보이고 있는데도 못 따라오면 여러분 그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오늘 그랬죠? 오늘 2부 예배 설교 본문이 11장 1절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본을 못 받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십자가로 나갑시다.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예배 시간 아깝다는 소리 하지 맙시다. 거리가 어디든 여러분 몸 아프면 제주도에서 몸 아파도 몸 아프면 여러분 병원 돌다가 어떻게 결국은 비행기 타고 서울대 병원 오지 않아요? 삼성의료원 오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로 와야 돼. 거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명 있는 교회에 와야 돼. 내 영혼을 담보로 하고 내 영생이 걸려있는 게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고 복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복음을 외치고 있는지 복음인 줄 알고 속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멀리서 올수록 은혜예요. 왜? 주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근우 승우가 목사님 교통카드가 몇십만 원씩 찍힌 줄 아세요? 막 힘들 와 구파벌 드디어 여기까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막 얘기해. 야 근데 너 여기 와 있네? 그러니까요? 나 이거 왜 와 있지? 막 은혜 아니야? 그거 은혜 아니에요? 미쳤다고 와요? 내가 오라고 그러니? 나 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근우야 와라 승우야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들이 달려오고 나한테 막 교통비 엄청났다고 막 얘기해. 근데도 와 있어. 주중에도 계속 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걸 아는 거야 네가. 얼마나 많은 교회 안 다녀봤겠어요? 그럼 뭐 아프면 그냥 탐나 병원에서 있다가 죽으세요.
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려고 그래?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교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의 미래가 영원히 어떻게 바뀌어. 그래서 제가 맨날 십자가에 내 심장을 치는 거예요. 생명을 어때 풍성케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게. 이제는 담임 목사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열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한 해 되게 할 수 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왜곡되고 착각되어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예물과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는 환영받고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으며 높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기쁨을 포기하고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시아바카야바카야바카야로예수루디아발라야바라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로예수루디아발라야바.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로시아바카야로예수루디아발라야바 라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로예수루디아바 로시아바카야바카야로예수루아바. 성령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2016년 오직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생명책에 위대한 삶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높임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것도 고통인데 영원까지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셔서 그 영원히 행복이요 영원히 즐거움이요 영원히 천국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고난과 고통인데 영원까지도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꺼지지 않은 그 불못, 그 뜨거운 불연못에서 영원히 고통의 삶을 사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옛날에 받은 상처, 옛날에 지긋지긋했던 아픔들, 물질의 손해, 자존심의 상처, 그것들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나를 얽어매고 있어서 축복받지도 못하고 도전하지도 못하고 쪼그러드는 인생으로 산 우리의 연약함, 오늘 이 시간으로 다 하나님 끊어주시고 불태워주시고 툭 털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됨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그 생명책이 기록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환영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청년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유럽을 살리는 교회가 아시아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강구 우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셔서 올 한해도 십자가 영광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찬을 대하길 원합니다. 살과 피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살과 피를 대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안에 다시 한번 회복과 희망과 소망이 살아나게 하셔서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로 깨끗게 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